제주는 돌이 곧 문화라고 할 만큼 많은 돌과 또 그 이야기로 이루어진 섬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이 제주가 가진 수많은 돌 문화 그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문화 양식을 가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삼땀입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대정 역사 문화 연구회 자문위원 양신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그 공영 관광지에서 제주도 문화와 관광 자원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와 설명을 하고 있는 제주도 문화관광해설사 임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오래도록 그 제주 돌담과 산담을 연구하고 있는 미술평론가 김유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주에서는 사실 저 뒤만 보더라도 돌담이 있잖아요. 이 돌담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네. 풍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산담과 돌담이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이게 다른 건가요? 아주 다르죠. 크게 보면은 이게 그 돌담 문화를 그 삶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로 할 수 있어요. 삶의 문화는 그냥 생존이죠.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 뭐 밭담이나 잣담이나 원담 같은 것들이 있지만 산담은 이 죽음이라고 해서 약간 어두운 슬픈 이런 그 돌담 문화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산담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산이라는 말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산은 그야말로 높은 산이잖아요. 원래 그게 아니에요. 원래 진나라 때부터 이 산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그 황제의 능이 굉장히 산처럼 컸기 때문에 산능이라 불렀었다가 그게 유일하게 그 제주도에만 산이라는 개념만 남아서 육지에서는 산소, 묘지, 봉분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산하게 되면 그냥 죽은 자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산담이 이제 죽은 자의 집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양택이라 그러잖아요. 주택이죠. 근데 죽은 자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꼭 살아있는 사람의 집처럼 올레도 만들어야 돼요. 올레가 있어야 영혼도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올레에 정돌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그걸 막아놔야 평상시에는 안 가고 제사 때만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고 마수가 또 못 들어오는 그 장치도 올레의 정돌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집안의 그 위세, 장식. 그리고 그 망자를 위해 한 예의를 지키고 그다음에 그 무덤의 그 아름다움을 그 꾸미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성물들인데 예를 들면 망주석은 여기가 무덤이라는 표시가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상석과 주가석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상을 차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절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 동자석이 아까 있다 그랬죠? 제일 주위에는요 토신단이 있어요. 그 토신단은 바로 그 음택에도 땅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주도의 문화 중에는 그 산담이는 결국에는 양택과 같아서 살아있는 사람의 집처럼 죽은 자도 그렇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나는 이 산담 역할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언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일세기도 못 살지만은 돌아가면은 천년만년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돌아간 무덤을 더 중시했고 저도 그렇게 선조묘도를 했는데 이 제주도는 알다시피 처음에는 그 목축문화가 정착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축문화는 소말이라는 것은 무덤 위에도 올라가고 밖에서 뜯어먹는데 그리고 또 말보다도 소에는 꼭 그 진드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가을에 이제 초를 비워난 다음에는
들불도 놓고 진드기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 소중히 다루는 그 무덤에 불기도 올라가고 또 다음에 소들 토막 올라가 가기 때문에 그 소중히 하는 그런 선묘들, 그런 무덤을 보기 위해서 겹담으로 따는 이유는 외담은 제주도 돌들이 더 구멍들 다나요, 외담 다면은. 불기는 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꼭 겹담을 하고 사이에 불을 못 들어오게 작은 돌로 메우죠. 예. 그러니까 말이나 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또 뭐 불 같은 걸 났을 때, 예. 불이 났을 때도 안까지 이제 퍼지지 않게, 번지지 않게 하는 어떻게 보면 선조들의 또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양신환 선생님께서 이제 산담 같은 경우에는 외담이 아니라 겹담으로 만든다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일반 돌담과 쌓는 방법도 다른 거고, 그리고 쌓는 일에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게 나가네. 그 9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옛날 어떤 기구는 없고, 돌멩이를 전부 돌을 등으로 다 날랐어요, 이게. 그러면 이걸 쌀 때는 구멍 없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힘세다 해서 돌 가져오는 운반 책임자예요. 그러나 그 싸는 사람은 구멍이 없이 그냥 돌을 보고 탁탁 모자이크 붙이는 것 같이 그렇게 붙여가는 아무렇게 싸질 않아요. 그게 기술자죠. 그럼 그 전문적으로 그렇죠, 하는 있어요. 분이 있어요? 나는 본래가 촌임자예요. 그러니까 무릉 일이 그 산촌인데 다른 부락도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는 꼭 개가 있어. 산땀개, 그릇개, 쌀게, 다음에 저 장막게. 그러면 대사가 나면은 장막 빌어와야 되죠. 그릇 빌어와야 되죠. 또 기술적으로 산담을 달라 그러면은 그 산담개가 있으니까 거기는 기술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산담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상부상조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릉일이는 그 산담개가 있어서 내도 어머니 돌아가니까 그분들을 초빙해서 다고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돌 다는 방법이 틀려요. 이거 약간 그 제주의 순우름 정신이 들어가 있네요. 예, 순우름 정신도 되지만은 자기네 그 어떤 면을 볼 때는 사업이죠, 그. 그렇지만은 이게 뭐냐면 장래 당일 날 쌓게 되면은 순우름 정신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그 향원이나 향도락, 상도락꾼이라고 해서 다 모여서 이제 와서 쌓아주는데 그럼 무료죠. 아, 그럼 산땀 모양도. 또 제각각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인생살이에서 양반이다 아니면 일반 서민이다라는 걸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고 산땀 또한 분명히 양반이 되면 돈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산땀을 크고 넓게 쌓고 그리고 사각형, 사각형으로 쌓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가남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있죠. 제돈 말로 가남이 없다 그래요. 가난하다는 뜻인데 그분 그 연약한 사람이나 그 혼자 살던 이런 사람들은 외담으로 조촐하게 쌓는 것이 이제 산담의 형태예요. 그 오늘날 들녘에 많이 남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신분 차이로서 남았기 때문에 산담의 유형도 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앞에는 높고 뒤에는 좁잖아요. 앞에 넓을수록 후손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작게 해서도 죄를 유유식으로 죄를 한번 치려 하면은 다섯 사람이 하는 거예요. 초원, 악은, 종원, 재관 세타고, 양집사. 다섯 사람은 살 수 있어야 죄를 지낼 수 있어야 그건 앞에이고 또 두에는 좋게 한 이유는 그 무덤이 몇 자 무덤에 무덤 옆에 갈 때는 한 사람 앉아서 풀빌 수 있는 그 간격만 넘는 거예요. 그 간격에 맞춰서 하다 보면 두에는 자연적으로 작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아까 산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다 그렇죠. 옮기기도 하셨고 쌓기도 했다고 하면 그때 여자들의 역할, 여성들의 역할은 없었나요? 이게 장례라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서 하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건데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딱 맡겨지는 파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이제 봉분을 쌓을 때는 이제 그 친척들이 한다면 봉분을 쌓을 진토 흙은 이제 상두꾼들이 맹탱이에 담아서 날라오거나 아니면 여자들의 역할은 그 산땀을 하면 산땀
안에 담는 속이 있어요. 속. 그 속을 또 잔잔한 돌들은 또 여자들이 또 주워서 모아와가지고 거기다 하는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여성들의 그 장례 문화에 주관은 남성이 하지만 이런 잔잔한 허드레일은 여성들로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제주도에서는 그 장례를 치르고 봉분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에요. 실은 굉장히 힘든데 고맙다는 표시로 이제 제주도에는 피력이라는 필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일해주고 폭삭 속았수다 하는 의미로 그 담례 같은 걸 주는데 보통 떡이나 뭐 큰 장바띠 떡은 커요. 돌레떡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영장바띠 떡이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장바띠 떡은 큰데 돌레떡. 그러니까 매 그 중간중간에 아침 점심 정 중간중간에 이게 떡을 돌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피력이 바뀌었어요. 예. 뭘로요? 조금 이제 산다 하는 집에서는 네이도 가고요. 뭐 커피 요즘은 한 지난달에 한번 장바띠 가봤는데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상품권 요새 많이 바뀌었어요. 그 기억이 나네. 저도 네, 상품권을 보면... 주는데 아마 거기는 이제 옛말에 보면은 이제 큰 돌은 뭐 점심 아침 조반 상제, 둘째 돌은 점심 상제, 말제 돌은 뭐 피력 담당 이런 말이 좀 나오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런 문화들이 많이 바뀌지만 이제 장바띠 아침에 딱 가면 장갑, 담배, 수건은 봉투에 다 담아서 맞아요. 어린 조카들이 쫄쫄쫄 하면서 나눠주는 게 그게 지금도 남은 피력이 남자 어른한테는 네. 그렇게 주고 아마 네. 여자 여성분들한테는 담배는 빼더라고요. 수건하고 그리고 막 이제 이런 거. 세제 들고 다니시는 분도 네. 봤어요. 요즘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서 이제는 상품권이 근래에 이제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또 바뀌네요. 이제는 뭐 장례 자체를 많은 분들이 그 화장으로, 화장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고유의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흔히 볼 수 없는 또 제주의 장묘 문화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네. 그 돌아가면은 이저 화단을 하고서 장주로 가잖습니까? 장주로 가게 될 때는 다음에 그 흙다지는 그것이 뭐냐면은 달구 소리라 달구질한다. 답산 흙을 타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비나 크게 오면은 흙 터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든든히 타주기 위해서 달구질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마을 일일 경우는 나는 그 어머니가 72년도에 돌아갔는데. 그때 삼달구라고 해서 제일 먼저는 마을에서 나온 그 향은 이 상여꾼이라고 해요. 동네 수수로 나온 이분들이 가면은 흙을 무덤을 반쯤 되면은 그분들이 달구를 재요. 다고질 때는 농기구로도 하지만은 상여 매갈 때는 작은 나무들이 여섯 개를 놓게 돼요. 그게 든든한 그걸로 막 다지는데 그래서 향원들이 다지고 다음 두 번째는 상여가 나갈 때는 마을에 부녀회에서 와가지고 빨리 갑시다 해서 설배라 그러는 거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설배 끄는 그 부인들이 하고 다음 마지막에는 두 번째는 복친들이에요. 그래서 삼달고 세 번째 다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오락거리가 아니라 든든히 다주지 않으면 그 무덤이 장마때 같은 때는 헤쳐질 우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선소리 하는 사람이 꼭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천년 만년 살유택 석과까지 달해줍사한 말을 꼭 붙이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백세도 안 살지만은 거기는 천년 만년 살 집이니까 유택이니까 석과까지 달해줍사한 것을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르기 위해서 그건 놀이가 아니라 그런 삼달구라고 해서 우리 고향에 8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예. 하더라고요. 예. 선소리라고 하죠. 우리 제주도에는 뭐든지 노동요가 없는 건 없는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선소리하는 분은 그 하나하나가 서사시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이게.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예. 자식 두고 언제 오냐. 아주 하나하나 들 때마다 진짜 가슴이 뭉클하나. 그래서 그 돌아간 그분에 대한 대변 역할을 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걸 든든하게 다주는 거죠.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인생 무상을 똑똑히 알고 정말 잘 살아라 라는 뜻이고 예. 또 하나는 공동체 정신이에요. 이야말로. 왜냐하면 다 개입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무덤에 마을 전체가 돌아가면서 찬찬히 밟아주는 것은 그 마을의 화합과 앞으로의 어떤 희망적 요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장례 문화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란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주에서는 왜 또 이렇게 길게 네. 했을까요? 장례 뭐 그 기간을. 뭐 3일장도 예전에 뭐 9일장까지 했다고 막 하더라고요. 나는 내 길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장마 때 돌아갔거든요. 그때는 장의사가 없으니까 무덤을 하려고 그러면은 개광목실하고 관 들어갈 구멍을 파는 거예요. 왜? 장마 때는 그게 물고 이면은 물통에 차가 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뭐 한 달 뭐 이제 7일장, 5일장, 3일장 하지만은 그럴 때는 오래 있다가도 하죠. 또 다음에는 어디 외국에 나간 자식들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을 한번 오길 기다려서 또 늦추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태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냉동고가 있어서 병원에 사지만 이제는 그러는데 예, 그 과거에는 뭐. 시신을 부패될까 봐 방에 모시면은 일주일 가면은 그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니까 예. 오히려 그 저 밖에 야외에서 간단하게 소롱을 했다가 그쪽에서 장지로 가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감회장을 했다가 그렇죠. 감회장, 감회장, 임시 장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여성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 아무튼 장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죠. 그, 고생을 예, 먹거리 그 때마다 내가야 되는 이 식사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다른 이웃도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서로가 다 이렇게 도와가면서 모다들랑 하는 일이라서 제주도는 아직도 뜻도 모르고 돌아가면은 팥죽들 많이 왜 팥죽하는 이유가 사람이 돌아가는 다음에는 관을 쪄서 입관하기 전에는 일절 불을 안 떼었어요. 일절 옛날 풍속이 불을 안 떼니까 그 사돈 집에서 자기 외손자하고 사위가 굶을 빠가지고. 팥죽을 쪄오면 입관하는 날 그날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팥죽 쓰는 이유는 그렇다. 그리고 우리 그 동지 때 팥죽 쓰면은 빨간 그 팥은 쌀을 방전다 해서 동지 날 12월 22일에 죽 쓰면은 옛날 어른들은 죽을 붓 가지고 대문에도 치려고 돼요. 범죄지 않더라고요 하고. 다음에 불교에 보면은 부처님을 모실 때 그걸 복물식 할 때는 꼭 풋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로 지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팥하고 소금하고 시간택에서 뿌리는 일이 있어요. 그 팥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쌀을 방지한다 해서 죽을 쓰는데 그 죽 쓰는 이유도 관짜기 전에는 절대 불을 안 떼기 때문에 그거예요. 예, 관을 짠 다음에는 입관하면은 그때 관자는 목수도 드리고 그날부터 죽 먹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입헛제도. 이 외에 뭐 또 제주만의 어떤 특별한 장 묘문화나 장례 문화가 있을까요? 장례 문화 중에서 그 산땀을 만들려 그러면 그 땅이 있어야잖아요. 요즘은 그 봉안실이 따로 있지만 과거에는 묻을 장소가 필요한데 그 묻고 장례식 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던 하나밖에 없는 밭마저도 파는 거죠. 왜냐면 그 장례 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밭을 팔아서 그 장례 모든 비용을 대는 것 때문에 또 그 밭 비용 중에도 또 비싼 것도 있어요. 비싸니까 팔죠. 그 이유는 명당을 찾아서 가려고 그러면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인력도 빌려야지 또 명당이 남이 밭에 있으면 남이 땅에 있으면 그것도 사야죠. 그러니까 그걸 산채라고 그러는데 산채 무덤값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서 자기네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비용들은 이제 밭을 팔아서 그 밭은 마저 팔아버리면 나중엔 소작인이 되죠. 그 어떤 농지의 역사가 바로 소작인의 역사 속으로 본다면 바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김 선생님 명당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나이 많은 분들이나 어쩌 농당 겸 하는 이야기가 어느 집안에 자손이 잘 됐다 한다면 우선 뜨거는 게 아이고 선조 어느 할아버지 잘 썼구나. 묘자리 잘 썼네. 우리 네. 옛날에는 예, 지관을 청해서 여기 명실지라고 명당이라고 하면은 그걸 다른 데서 와서 혹시나 투쟁할까 봐 가지고 지키기도 하고 지금도 요즘도 자기 명당에 썼던 그 묘 백보 뭐 몇 킬로 몇 킬로 그게 아니고 발로 백보까지는 다른 무덤을 못 들어오게 지금도 싸움들 막 나죠.
이제 가족들끼리 묻으니까 가까이도 있지만은 명당지에 묻은 무덤 거기는 백보 앞에는 다른 분들 못 들어오고. 지도 사람들이 네. 그 왜 그 조상을 잘못이냐면 지금 육지는 굉장히 법식이나 뭐 완전 확실해요. 그렇지만 제주도는 약간은 약식이 많아도 끝까지 조상 숭배가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제주도는 척박해서 살기 힘들어요. 믿는 거라고는 조상밖에 없잖아요. 조상님을 잘 모시게 되면 아까처럼 동기 가문이라 그래서 그 조상이 보살펴주고 그 집안 잘 대하기 때문에 끝까지 조상님을 모시는 그 전통이 오늘날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육지는 정확히 주자가라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밤이니 뭐 전부 다 그 격식대로 하지만 제주도는 구급빵을 가져가거나 바나나를 가져가거나 파인애플 하잖아요. 뭐 수박도 올라가고 방어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아주 눈이 뒤집어지죠. 다른 지역 사람들 보면 저렇게 무식하게 할 수 있냐지만 실은 제주도 사람은 난만큼 가질 수 있는 만큼 올릴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이 다 올리고 다 나누는 이 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 확실히 죽음을 대하는 네. 그런 관념이라든지 방식 이런 게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전문적인 장례 업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공동체가 아울러서 하는 이 작업이 요즘은 뭐 고령화도 되고 그 마을마다 청년들이 청년회 모임이 있어서 이런 뭐 장례 문화에 참여를 하던 이 세대들이 뭐 젊은 청년이 좀 줄어들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때의 전통을 지키기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장바띠는 가지만 그 복친들이 하는 일은 그냥 봉분할 때 옆에서 거두는 일, 식사 이렇게 준비해 주는 일 외에는 그 전문 장례업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장례 전통적인 장례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또 편리함을 또 많이 추구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했던 그 전통 의식을 그 아시는 어르신들이 연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통 제법이라든지 어떤 유교 관념에 대해서 젊은 사람분들은 좀 관습적으로 제를 지내는 게 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그런 문화가 봉분을 해도 장바띠 문화가 옛날보다는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시간과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 과거의 시간은 오늘날 시간과 달라요. 과거에는 하루를 기점으로 했지만 오늘날은 시간을 기점으로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해져. 그러면 오늘날 그 새롭게 새로운 무덤을 조성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다 시간과 돈을 그 전략하려고 한 군데 묻고 화장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망자를 옮길 때 네. 상여를 잘 이용하지도 않죠. 안 씁니다. 그것만 봐도 상여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마저도 이제 앞으로는 종이관식이 나와요. 지금 오동나무니 무슨 뭐 소나무니 이게 그것도 비싸고 어렵다면서 이미 화장할 거기 때문에 종이관으로 하는 게 일본에서는 종이관을 쓰고 있습니다. 선조가 돌아간 다음에 더 정성을 쓰는 것은 옛날에 아까 그 소유자께서 그 상여 관계를 냈지만은 그 상여를 만들어서 엮을 때는 내 귀에 이제 꼭 종을 매달아 다 종을 매달아요. 그 종이 뭐냐면은 운고에서 갈 때 그 종소리를 들이지 말도록 조심히 몰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설배로 부인회들이 끌고 상여꾼들이 그거 메고 상제는 꼭 뒤에 사는 거예요. 뒤에 사는 것은 종소리도 들으면서 곱게 모셔주십시오. 부탁하기 위해서 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명전을 들리고 이제 가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그 조심스러운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저 빨리 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장례 문화들이 간소화되고 또 약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면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콘텐츠인 산담 이 자체를 보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그렇죠, 그게. 산담 얘기를 해도. 70년대만 해도 100 경작지의 산담이 11만 기 정도 있었고, 그 점차 이것이 사라졌다가 그 80년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체 경작지 말고 들판에 한다면 30만 기 정도는 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때, 참 80만 기가 있나요? 10만 기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빨리 사라지는 것은 경작지 거예요. 왜? 땅값이 오르고 바람을 그리고 사람들이 관리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빨리 팔아주고 그걸 없애줘야 밭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개발과 관계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산땀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10만 기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산담 사라지는 게 진짜 나도 아까운 생각이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 관람객들이 왔을 때 가장 제주다운 거를 보고 싶어해요. 그 제주의 그 박물관마다 이렇게 패널에 있는 그 그림에 있는 산담, 초가지붕. 왜 하필이면 저 바단, 그것도 농사지는 바단에 산담이 있어가지고 무덤이 있으면 그 농사지는 주인이 무덤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않느냐고, 무서워하지 않느냐고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제주다운 모습을 그런 걸로써 이제 그 관심을 갖는, 관람객들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그냥 아까 산담이 없어지고 이런 게 가장 제주다운 문화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니, 산담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면 그걸 만들었던 석공들도 이제는 사라지는 그렇죠. 건가요? 그 우리 백조일선 묘역에 가면은 그 돌이 북군에서 실려왔고 그 석공이 유명한 석공이요. 그런데 이건 이 자기는 뭐 안 되고서 자연석 가지고서 참 그걸 눈으로 살피면서 쫙 모자이크 같이 붙여갔는데 그래서 아주 잘 단 담인데 금년도에 역사관 하면서 어차피 철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수포에서 그 축선단 담하고 다음에 모술포의 천주교 주변에 담이 다 있는데 잘 땄다고 그래요. 내용도 모르고. 그걸 보면은 천주교도에는 기계로 딱딱 두부자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석도 아니고 이제 기계가 있다 보니까 보기 좋게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런 기술적인 석공도는 없어지지만은 대신 좀 기계가 나와가지고 기계가 석공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버렸는데도 기계로 딱딱 자르면서 심어놓으니까 딴 사람도 야 잘 땄다 하지만은 옛날 거하고 비교할 때는 천지차이.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산담의 돌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지금은 그런 산담이와 돌만 있으면 어떤 건축 현장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가져다가 조경이나 이런 게 쓰는데 옛날 어른들이 말에는 산담 돌은 건드리는 거 아니요. 이런 말을 맞아요. 많이 들었는데 요즘 뭐 그런 돌 있으면 뭐 거의. 제주 사람들이 그 산담 속에 있는 동자석을 안 가져와요. 이상하게도 그 이유는 터부가 있습니다. 절대 집에 그 가져오면 안 돼. 또 그 터부 중에 하나가 바다에 있는 그 떠온 나무 같은 것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부는 결국엔 뭐냐. 거기에는 이미 어떤 예의를 위해서 조상님을 모신 산담에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집에 더 갖고 오겠느냐. 글쎄. 그 가져온 자체가 터부는 결국엔 그 경고하는 거죠. 절대 그거 안 된다는 어떤 거기 때문에 한 사회를 유지할 때도 이 터부만큼은 지켜야 되고 그 지켜야 사회적인 안정을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산담이 사라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제주 문화가 그렇죠. 사라지는 네.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거 보러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국적인 풍경. 지금 봄이 가장 아름다울 때인데 비행기에서 한번 제주를 내려다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유채꽃과 산담, 사각형 산담들은요. 그야말로 대지미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인데 이 대지미술은 뭐냐. 아름다움을 가장 제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땅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관광 요소로서 비행기에서부터 제주도는 좀 환상의 섬인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그럼 산담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밋밋한 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담은 결국에는 뭐냐면 관광이든 전통 유적이든 전 세계에 유일하기 때문에 산담 문화는 빨리 나는 이게 어떤 새롭게 보존 가치를 빨리 인정해서 어떤 다른 정책을 써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담이 사라진다는 건 제주 문화가 사라지는 그렇죠. 건데 그게 곧 지금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는 걸 수도 있고 예, 또 문화 경관이 사라지는 거고 문화 경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유적도 사라지는 거고 유적도 사라지고 가장 제주다움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산담을 쌓았겠습니까? 제주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그 돈 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역사 자체가 바로 산담인데 그 산담을 어떻게 정말 좋은 생각으로 보존할 생각을 해야죠. 몇백 년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건. 저희 시아버님이 그 가정묘지 말 하기 전에 그 먼데 그 명당 자리에 조상들을 모셨는데 이 후손들이 벌초할 때 산을 못 찾아요. 산을 못 찾으니까 혹시나 이 조상들 벌초를 못 할까봐
살아생전에 이장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살아생전 이장을 하라 하라 해서 그 진짜 벌처 문제 때문에 이장을 하게 오게 되면서 그래도 저희 가정면은 이제 산땀을 둘렀어요. 이제 산땀을 둘러서 이제 아버님이 워낙 그런 거에 그 효예에 대한 건 이제 자식들한테 그 꼭 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산땀을 둘렀는데 진짜 그 가끔 가서 보면 경관은 참 좋아요. 아, 제주다운 문화가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런 문화가 지금 뭐 현대에 와서는 근래에 와서는 이런 게 좀 힘들 수 이런 조성이 지금 해야 되는 건 힘들어요. 근데 남아있는 이런 산땀이라도 잘 지켰으면 이런 제주도의 이런 문화재 같은 걸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아니, 선생님께서 지금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를 좀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그 정책과 문화정책과를 통해서 이 말을 많이 했었어요. 산땀을 지정해라. 이게 문화재다. 300년짜리 산땀 있는 데를 빨리 지정한다면 그래서 그걸 다 좀 사버리면 되잖아요. 땅을 뭐 공적인 공유지로 사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면 전부 다 사유화가 돼요. 그럼 밭값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죠. 그렇지만 중요한 유산들을 선별해서라도 지정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게 이제 김만일 묘 중에 묘가 하나인데 그 전에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나중에야 그 동자석을 훔쳐나고 나서야 김만일 묘가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그건 너무 부족하고 거기 입도조 묘들 그 많은 중요한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델도 없이 그냥 없애버린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그럼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산땀이 하나도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덤 묘지로만 지정됐지 산땀이나 거기 성물 갖고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산땀을 지키기 위해 저희가 또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머네요. 네. 아주 멉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산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는 흐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억지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가져갈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자칫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유쾌하게 또 재밌게 풀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유익한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